하루 리터 갈아주려고 깨끗하게 MT하고 다 씻고 했는데 없네요. 이럴 수가. 라이너가 없어. 아, 사러 갔다 와야겠네. 아, 귀찮아. 하루 엄마 나갔다 올게. 여기다 끝내면 안 돼? 좀만 기다려. 아, first Walmart. 나 근데 왜 영어 써? 밖에 나왔다고 영어 써? 세상에 월마트에 이런 게 있다니. 어, 완전 짱이에요. 원래 이거 항상 늘 가던 펫밸류에서 샀는데 월마트 왔더니 있는 거야. 훨씬 저렴해. 이거 하나에 나 5불 넘게 주고 샀는데 지금 3불 얼마예요. 이 필터도. 오, 짱인데. 두 가지를 섞어서 써요. 이 스위스콕 이거는 아주 냄새 제거에 되게 효과적이고 이 월드베스트 리터는 이거는 클럼핑에 진짜 효과가 좋아요. 그래서 두 개 저는 섞었어요. 스쿠핑은 매일매일 해주는데 2주에 한 번씩 2주 반 정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아예 다 새로 갈아줘요. 화장실이 깨끗해야지. 그래야지 사람이고 야옹이고 기분이 좋죠. 됐다. 캐리에서 매직블루 카트리지 이게 위에다가 이 뚜껑에 부착하면은 뭐 냄새 제거에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. 지금 현재는 이 뚜껑 위에 이 필터 두 개를 끼워놓는 것만 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뭐 얼마 안 가더라고요, 냄새 제거가.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냄새 제거를 위해서 두 개 사봤어요. 위에 필터도 새 거로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위에 붙였어요.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제발 건들지 않기를 바라네요. 리터 청소 끝. 요즘 자주 입는 패션. 여기 안에는 슬리브리스. 너무 편해. 너무 편해. 열의 여섯은 이 패션, 나머지 열의 넷은 똑같은 바지에 셔츠만 다른 거. 이 바지 너무 편해요. 고무줄이랑 막 이만큼 늘어나, 이만큼. 이거 봐. 부페도 암시롱 안 하게 갈 수 있어요. 너무 편해. 너무 편해. 그렇지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. 이번 주말에 눈 온대. 눈. 눈.
이거 뭐야? 너무 귀여워. 이거 뭐야? 아, 귀여워. 오, 이거 괜찮네요. Wellness spray? 하나 해볼까? 어, 난 유칼립투스가 좋아. 이거 한번 해볼까나? What? $80? No, thank you. 자, 얌전히 있어. 얌전히 있어. 어, 이거 냄새 너무 좋아. 벌가모. 너무 괜찮아. 이거 이 케이스도 너무 예쁘잖아. 너무 예뻐. $35. 아, 너무 예쁘다 진짜. 아, 다 태어나서 밥그릇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 없나? 밥그릇으로라도 쓸 수 있으면 어머니가 살 텐데 안 해도 밥그릇은 안 되겠지? 아, 이쁘다. 아, 왜 이뻐 난리야? 응? 왜 이렇게 다 이뻐? 엄청 익은 바나나 기준으로 8개를 으깨문대요. 근데 그 바나나가 한 미디엄 사이즈나 좀 라지 사이즈? 좀 그 정도 기준이기 때문에 좀 작다 싶으면 바나나를 9개, 10개? 뭐 그렇게 넣어도 돼요. 네, 있는 대로 해. 바나나가 7개 있으면 그럼 7개만 넣으면 되지 뭐. 굉장히 이 레시피가 플렉서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나나 빵이에요. 네,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. 지금 제 블로그 레시피 제가 보면서 하고 있어요. 못 외워서 외울 수가 없어. 달걀 3개 넣고 그다음에 설탕 1과 4분의 1컵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여기 제 북미 기준 계량컵이기 때문에 1과 4분의 1컵은 한 컵이 240ml 기준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 계량컵은 한 컵이 200ml거든요. 그거는 제가 따로 계산해서 여기 자막으로 따로 올릴게요. 계속 말하면서 하면은 헷갈려. 설탕, 녹인 버터 3분의 2컵, 꼭 3분의 2컵만 되겠어요. 더 해도 되고, 그래도 되고. 사워크림이 1.5컵. 어디 보자. 뭐?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되겠네. 자, 한번 써봐. 한 요 정도 하면 사워크림 1.5컵이 되지. 그 다음에 애플소스가 0.5컵. 이게 0.5컵이 안 되겠는데? 여기 안에 있는 게. 참고로 설탕 안 들어가는 애플소스를 쓰시는 게 좀 더 좋아요. 근데 설탕 있는 거 해도 상관없고. 설탕 있는 애플소스다. 그럼 뭐 바나나빵이 좀 더 달콤한 거고. 설탕 없는 애플소스다. 그러면 바나나빵이 좀 더 담백하겠지 뭐. 바닐라 익스트랙트 조금. 여기에 뭐 건포도를 넣어도 맛있고 호두를 넣어도 맛있고 피칸을 넣어도 맛있고 너무 맛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건포도랑 견과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플레인하게 만들어요. 이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좀 초코칩을 좀 넣는다던가 그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은 취향껏 이것저것 넣으세요. 그럼 더 맛있어. 네. 밀가루가 4.5컵. 이 정도면 됐지 뭐.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도 한 테이블스푼. 소금은 0.5티스푼. 믹스를 요 가루류만 먼저 대충 용케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믹스를 해주면 되지요. 이렇게 한 80%쯤 믹스가 됐을 때 초코칩. 바나나빵은 너무 열심히 젓지 마세요. 너무 열심히 저으면 잘 안 부풀어요. 이게 퀵브레드이기 때문에 대충 가루랑 젖은 거랑 어느 정도 섞였나 싶을 요만큼만 해줘야 돼요.
머핀 틀에 담아놓은 거는 한 20분? 25분이면 다 구워지고요. 파운드 케이크 틀에 들어간 요 큰 거는 로프는 1시간 20분까지 구워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 크기랑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구웁시다.